안녕하세요. 저는 15년 차. 네, 안녕하세요. 저는 15년 차 서비스 기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경혜입니다. 컨텐츠와 메신저, 그리고 커머스 등과 같은 여러 서비스를 담당했고요. 현재는 스타트업에서 B2C 서비스 총괄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실생활에서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만들고 싶은 윤강석이라고 합니다. 그동안은 포털이나 미디어, 앱, 금융 관련 도메인에서 서비스를 만들었었고, 현재는 N사에서 핀테크 서비스를 다루고 있습니다. 기획 업무를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시작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기획자를 처음 시작하게 된 상황에서는 기획자라는 직업이나 직군이 지금처럼 다양하지 않은 환경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연한 기회로 서비스 기획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시작은 단순했던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를 같은 부류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좀 재미있게, 더 재미있게 사용하고 의미있게 이렇게 하는 서비스들을 좀 많이 만들고 싶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도전을 했고, 하다 보니까 이런 기획, BMPO라는 그런 업무, 직업으로서의 매력에 좀 빠졌던 것 같고요.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기획을 한마디로 정의를 해야 한다면 정글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항상 미지의 영역이 굉장히 많잖아요. 시장 환경은 항상 변하고 예측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정글이라고 해서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두려울 때도 있지만 제가 예측하지 못하게 좋은 환경들을 만났을 때 그것에 대한 또 기쁨과 발견에 대한 성취감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두려운 그런 곳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약간 엉뚱한 단어일 수도 있고 초점 렌즈 같은 그런 표현이 좀 생각이 나요. 기획자가 어떤 때는 굉장히 프로젝트 전체를 넓게 조망하고 한 번에 다 살펴보고 이끌어가야 하는, 숲을 봐야 하는 그런 역할일 때도 있고요. 또 때로는 나무 하나하나를 보는 되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반영하고 의사결정해야 하는 그런 일들도 하기 때문에 이 관점의 빠른 시프트가 좀 필요한 일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문제 해결 능력, 그 다음에 의사 결정 능력, 이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문제를 발견하는 것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도 서비스를 사용하다 보면 이런 것들은 좀 불편하다, 이건 이렇게 개선이 되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획자는 내가 느낀 문제에 대해서 집요하게 파고들고 고민을 해서 답을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정해진 일정과 리소스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어떤 해결 방안을 시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도 꼭 필요한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사실 해결하는 것보다는 그 문제를 정의하는 게 더 중요한 관점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의 선행은 사실 정확하게 문제를 정의하고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판단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선행 작업도 잘못 짚었다면 분명 그 결과물도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겠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의합니다. 이렇게 쉽게 동의하신다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끈기 있는 역량, 끈기라는 그런 성향이 좀 있는 사람이 기획을 잘 하는 것 같아요. 끝까지 파고들고 집요하게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까지 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론으로 학습해서 배워서 할 수 있는 것보다 경험을 통해서 좀 알아야 하는 부분들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했던 방식이 맞더라도 지금은 틀릴 수도 있고 반대로 그때는 틀렸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맞을 수도 있는 일이 기획이라는 업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경력이라는 것을 너무 큰 허들이나 큰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혼자서 혹은 친구들과 함께 만들었던 서비스들 차곡차곡 쌓았다 보면 결국에는 그것도 하나의 나만의 경험, 경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그거를 나만의 경험으로 쌓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보통 그 신입분들이 이력서를 낼 때 경력이 없으면
제안서 같은 것들을 많이 첨부해서 보내오기도 해요. 자기가 사용자로서 이런 걸 써봤을 때 이렇게 개선이 되면 좋겠다라는 자기의 의견을 담아서 자기가 만약에 입사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좀 고쳐보고 싶다. 그런 제안서를 담아서 오게 되는데 사실 두 가지 관점으로 굉장히 좋은 인상을 주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만큼 우리 서비스를 잘 써보려고 노력을 했구나, 시간을 들였구나 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아, 이런 친구라면 들어와서도 이렇게 열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겠구나, 방법이 없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 할 수 있는 그 안에서 뭔가라도 해서 제안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구나. 그게 정답이 아니어도 사실 밖에서 보면 안에서 고민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알기 어렵기 때문에 꼭 맞는 정답의 제안서를 줄 수는 없어요. 근데 그래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고 사용자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좀 적어서 제안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의 흔적이 굉장히 좋은 인상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사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기획자에게 필요한 역량이라고 저희가 설명을 드렸던 문제를 발견하는 것과 문제를 해결하는 일, 이 두 가지인데 발견하고 해결하는 일을 가장 쉽게 비전공자분들도 해볼 수 있는 건 역기획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강의를 들으시면 역기획을 처음부터까지 한번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일을 한 번씩 경험해 볼 수 있고 역기획을 한번 같이 해보고 포트폴리오로 잘 구성을 하면 어플라이를 할 때 충분히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입 허들이 높은 기획자 취업이라고 하지만 어렵지 않죠. 네, 저희 강의를 통해서 경험을 쌓고 기회의 문을 열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뻔한 얘기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서비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시간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단순히 저 부분들이 멀리서 봤을 때 좋아 보인다, 호기심이 간다, 재밌겠다 라는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좀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분석해보고 또 직접 사용해보고 그래서 내가 이 분야에서 이 업무를 잘할 수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해볼 수 있는 시간들을 어느 정도 드리는 것들이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보여지는 서비스의 앞단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뒷단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용자들의 노출된 서비스 전시 영역은 최대한 심플하고 간결하게 제공된 그런 영역이잖아요. 하지만 뒤에 숨겨진 수많은 정책들과 로직들은 결코 간단하지 않잖아요. 뒷단에서 움직이는 그런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생각해보고 고민을 해보고 잘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많이 써보고 많이 보고 느껴보고 이것을 나만의 방식으로 정리하는 게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건 무조건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써보고 경험하면 반쪽짜리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의 프로덕트라고 하더라도 체계적으로 일을 정리해서 나만의 생각으로 조합을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결국 이 시간들이 나만의 역량으로 켜켜이 쌓이게 되고 그게 결국 발산이 될 거라서 네,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소개해드릴 과정에서는 역기획을 실습하는 일, 앱스토어의 탑백에 오른 그런 101가지 앱의 케이스들을 스터디를 하는 시간들을 보내면서요, 다양한 경험을 쌓아 정리하는 연습, 문제를 발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그 1년의 과정들을 한번 연습을 해볼 거고요. 직접 해보는 경험을 쌓도록 도와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나만의 MVP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문서를 정리하고 표현해야 효과적인지 설득의 기술까지 맛보기를 해볼 예정입니다. 아마 처음 업무를, 기획 업무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서비스 기획이라는 것을 너무 잘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조차도 잘 모르겠고 막막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번 강의를 통해서 답을 찾아낼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 강의를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서비스 기획자가 해야 하는 업무와 역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업무에 대한 자신감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디지털 영역에서 하나의 온라인, 웹, 모바일 서비스를 기획한다는 일 자체는 이 땅에 탄생한 지 얼마 되지 않는 거에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겪으면서 한땀한땀 배워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까 말하면 더 많은 기회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남들보다는 더 빠르게 또 더 많은 고민과 경험의 시간을 가진다면 한 발 더 앞서가는 기획자, PMPO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발 앞서나가는 기획자가 되기 위한 즐거운 고민의 시간.
이제 함께 시작해 볼까요? 제가 이 캐치 테이블을 한번 봤을 때 드는 생각은 이 어디로 가시나요? 라고 하는 지역 기반 이런 영역들이 아무래도 조금은 아쉬운 부분들이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하면 좋을지 그리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지 이런 부분들 알아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